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외상, 우리가 현예주 외상권 할 때고, 외입니다. 예. 제가 이건 아마 앞으로 뭐한 100번도 더쓸 겁니다. 여러분들 막 이래 좀 기억하세요. 왜냐하면은 그 전체 우리가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전체 흐름을 먼저 잡고, 예,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면 됩니다. 현, 예, 주, 외상금, 기타, 그죠? 현금, 예금, 주식, 외상, 상품, 건물, 기타, 그죠? 예, 우리 지난 시간까지, 예,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공부하셨죠, 그죠? 통화대용 증권, 당좌예금과 보통예금, 그리고 현금성 자산, 취득일로부터 3개월 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거. 예금에서는 은행계정 조정표 하셨죠? 주식, 처분손익과 평가손익, 그죠? 그러죠, 하나 됐습니다. 이자 구하는 것도 해봤죠. 또 우리 관계기업 투자 지분권, 지분법 그것도 해봤죠. 오늘은 이제 이겁니다. 외상 부분. 예. 오늘 이제 요 외상 부분을 처리합니다. 그죠? 그럼 먼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외상이라 하는 건 우리가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그죠? 수취채권. 받을 권리죠, 그죠? 수취채권. 이 받을 권리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예, 뭐냐 하면은 상품을 팔고 받을 권리, 기타 채권 이렇게 예, 받을 권리죠, 그죠? 이거는 이제 권리다, 자산, 그죠? 자, 제가 자산이라는 것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거와 가지고 있는 거와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초 그죠? 기억나죠, 그죠? 자산이라는 거는 우리 기업이 재산. 재산이라는 거는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뭐 건물이나 기계나 현금이나 주식이나 또 받을 권리가 있는 거 그죠? 자, 보세요. 이게 전부 소유입니다. 소유. 요게 권리입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모두 기업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받을 권리가 있는 거. 그래서 구분하는 겁니다. 아셨죠? 예, 권리 부분. 아, 이, 오늘 하는 건 이거다. 권리. 근데 받을 권리는 두 가지 구분합니다. 요 매출 채권이라는 건 앞에 상품이 생략된 말입니다. 상품을 팔고 받을 수 있는 권리. 자, 뭐, 간단히, 아, 기억나죠? 그죠? 물건 외상으로 팔았던 뭐죠? 그렇죠. 외상 매출금. 하고, 또, 물건 팔고, 어음 받았다. 받을 어음. 대표적으로 요거 두 개입니다. 외상 매출금과 받을 어음. 아셨죠? 그럼 이제 기타 채권에 뭐 있느냐? 돈 빌려줬습니다. 대여금 받아야 되죠, 그죠? 대여금 아직 안 받았다. 미수금 미리 줬다. 계약금, 선거금 이런 거 이제 말하면 보험금 같은 거를 청구하다 미결산이라 합니다. 왜 직원들한테 과부를 미리 해주죠, 그죠? 그걸 우리가 회계상의 선대금이다 이런 표현합니다. 돈은 지급했는데 지출의 명세를 알수 없는 거 가지급금 한이 정도죠, 그죠? 뭐 여기에서 우리가 뭐 이거 외에도 조금 더 하면은 뭐 선거 비용, 집세를 미리 줬다 그것도 자산입니다. 예. 우리가 집세 하면은 비용이잖아, 그죠? 앞에 성급이 붙으면 자산이라고 그러죠. 자산 처리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연된다. 다음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이걸 이연 계정이라 합니다. 예. 이런 등등. 뭐, 이거 외에도 있습니다. 그죠?
아무튼 이 정도다 보시면 돼요. 자, 보세요. 우리가 수취채권에서 공부할 계정이 많죠, 그죠? 여기는 보니까 현금 하나, 예금 하나, 주식 하나, 상품 하나, 건물 하나인데 여기 오니까 계정하고 많잖아, 그죠? 이걸 공부하는데 잘 들으세요.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거의 다. 아시죠? 시험에 낼 만한 쉽게 말해가 끈덕지가 없습니다. 오지선다형의 객관식 문제잖아, 그죠? 오지선다형의 이런 계정들에 대해서는 시험에 거의 안 냅니다. 간혹 몇 년에 한 문제 나올 똥 말똥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요거는 쓰임만 알면 되겠죠, 그죠? 돈 빌리 좋구나, 대여금 이렇게. 그건 또 다시 말씀해 드릴게요. 계약금 좋구나, 선거금, 물건 돈 안 받았구나, 미수금 이런 알시면 돼요. 그럼 요거 두 개가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시험 대비해서는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요거. 요게죠. 아시겠죠? 외상 매출금. 물론 이제 요것도 하나, 요거 앞 시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이자 계산한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액면 금액에다가 연이율 곱하기 12분의 월 하는 거. 요거 이자 계산하는 거, 여기에서. 이자, 요것은 할인율 하는 겁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게 핵심 요거. 요게죠. 그럼 만약에 여기에서 시험에 나왔다? 10중 8구 이겁니다. 외상 매출금. 아시겠죠? 예. 그럼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요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먼저 정리해 버리고, 그죠? 나머지 이제 정리하면 되겠죠, 그죠? 자, 이제 이 계정에 대한 쓰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 그죠? 외상 매출금이 뭐냐? 당연히 이건 자산 계정이다, 그죠? 그죠? 외상 매출금인데, 잘 들으세요. 외상 매출금 계정과 받아들임을 묶어서 뭐라 하고 매출 채권이라 이래요. 우리가 이제 결산 때 재무상태표에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재무상태표에 그 나타낼 때는 기업마다 요거 100원, 요거 50원 따로 해도 되고 묶어서 150원에서 매출 채권 150원 해도 됩니다. 근데 요 계정을 많이 씁니다. 일단 그래 아시고 요 계정 성질이 뭘까요? 외상 매출금은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다. 그죠? 이거는 상품을 외상으로 외상 매출 시. 그죠? 받을 권리를 나타낸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 상품입니다. 상품. 뭐 상품이 뭐죠? 상품. 판매하기 위한 걸 우리가 상품이라 합니다. 자, 요런 거는 뭐, 비품이라기보다 소모품 하면 되죠, 그죠? 분필이니까. 그런데 만약 문구점에서 이걸 사왔습니다. 구입해 왔습니다. 그럼 문구점에서는 판매하기 위한 거잖아, 그죠? 그 장부에 뭐라 할까요? 상품이라 합니다. 아시겠죠? 우리 서점에 가면 이 교재가 있잖아, 그죠? 교재. 그렇죠? 이 해결하는 교재가 있는데, 책이 있는데, 이 책도 서점 입장에서는 뭘까요? 그렇죠. 상품이죠. 여기 있는 책상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의자라든지 이런 허판다고 비품이죠, 그죠? 이게 가구점에 있으면 뭐가 될까요? 상품입니다. 이건 전등이 있죠. 전등이 말하면은 이런 전등은 전업사에 있으면은 상품이죠, 그죠? 이해하시겠죠, 그죠? TV라든지 냉장고, 뭐 에어컨이 전자 대리점에 있으면 그 자체가 뭘까요? 상품입니다. 자동차가 현대 자동차 매장에 있는 거는 뭐죠? 팔기 위한 거니까 뭘까요? 그렇죠. 상품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주문받아 제작하고 있는 선박. 주문을 받아서 지금 현재 제작하고 있는 선박. 상품이죠. 그죠? 팔기 위한 거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러면은, 그 왜, 닭 전문하는 하림이죠. 하림. 하림 회사가 가지고 있는 닭 사육 공장, 닭 그것도 팔기 위한 거잖아. 그 상품. 아, 상품이라는 거는 판명이다, 그죠? 팔기 위한 걸 전부 상품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요 중에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을 때는 외상 매출금인데, 그러면은 상품이 아닌 걸 외상으로 팔았을 때, 그러면 상품이 아닌 거, 어느 날 내가 우리 뭐 컴퓨터가 오래됐다, 그죠? 그래서 그걸 뭐, 좀 헐값에 팔았습니다. 상품 아니잖아, 그죠? 그건 뭘까요? 예, 팔고 돈 안 받았다. 그거는 뭐죠? 이겁니다. 요거, 요거. 그, 요 계정하고, 요거하고 차이점은, 요거는 반드시 뭐 상품을 팔았을 때, 요거는 상품이 아닌 걸 팔았을 때. 아시겠죠? 요 계정을 씁니다. 미수금. 자, 그러면 또 하나. 상품을 매입하고 돈 안 줬다? 그럼 뭘까요? 외상 매입금. 뭐 상품이 아닌 거, 건물이나 기계를 구입하고 돈은 월말에 주기로 하다? 뭘까요? 미지급금. 요거 반대니까. 이해하시겠죠? 예. 요거, 요거. 관리된다 하는 거 아시고. 예, 상품을 외상으로 팔 때는 뭐다? 외상 매출금. 상품이 아닌 거는 뭐다? 미수금. 기억하시겠죠? 예. 자, 이제 요거 이제 알았으니까 요 계정 쓰임을 좀 더 보겠습니다. 보세요. 첫째 거래를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월 뭐 1일 날이다. 그죠? 상품 100원을 100원 외상으로 매출하다. 이런 거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7월 5일 날, 100원씩 외상 팔았습니다. 그죠? 외상 매출금 중에서 70원을 현금으로 회수하다. 현금 받았죠. 그죠? 그런데 12월 31일 날, 이제 결산 날입니다. 잔액. 요 잔액 남아 있죠. 얼마 남았습니까? 잔액 30원은 회수가 불능되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돈 떼 있다 이겁니다. 그죠? 회수 불능되다. 돈 떼 있다. 그죠? 못 받게 되다 이거죠. 그죠? 자, 이 경우에 우리 지금부터 분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보세요.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습니다. 이제 상품이 나갔죠? 자산의 감소, 대변의 상품 100원, 그죠? 돈 안 받았죠? 받았으면 현금, 안 받았으니까 뭐다? 외상 매출금. 이렇게 현금 받았으면 작성하는 전표는 무슨 전표? 입금 전표. 현금이 나갔으면 출금 전표. 현금이 없으면 무슨 전표? 이거는 대체 전표를 작성합니다. 예, 그건 상식으로 하시면 되고. 예. 자, 요거 한번 보세요. 7월 5일 외상 매출금 중에서 70원을 현금으로 회수하다 그랬습니다. 요 외상값 중에서 70원 받았습니다. 그죠? 현금이 들어왔죠? 요거는 감소됐잖아. 그죠? 받았습니다. 자산 권리의 소멸입니다. 그죠? 현금은 들어왔죠? 현금 70원 들어왔습니다. 요 돈 나갔죠? 그죠? 외상 매출금 70원까지. 이건 이해하시겠죠? 자, 이번에 세 번째. 오, 나머지 30원은 이제 월말에 되고 뭐 거래처가 그죠? 파산되어 버렸습니다. 부도 나는 바람에 돈 떼이 버렸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요 돈 못 받았잖아. 그죠? 받을 수 있는 30원 중에서 못 받았으니까 외상 매출금 30원이죠. 그죠? 돈 떼이버렸습니다. 뭘까요? 예. 대손상각비. 요거 이제 손상차손. 자, 계정이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 이 계정을 돈 떼이다. 그죠? 대손이라면 대손 상각비. 같은 말입니다. 요거 같은 말로 손상차손. 요 계정도 많이 쓰고 요것도 많이 씁니다. 똑같습니다. 내용은.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이 계정은 막 그냥 혼계 쓰는데 별 문제는 없습니다. 아무 문제. 둘 다 무슨 계정? 비용 계정입니다. 그렇죠? 둘 다 비용이죠. 대손상각비,
손상차손 같은 말이다. 그죠?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이거 말하기 전에 잠깐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왜 그 저 회사에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돈 얼마 이래 미리 모아놓죠? 그걸 뭐라 할까요? 그렇죠. 퇴직중단금이라 하죠. 그죠? 뭐 정리금이라 말을 씁니다. 그죠? 별 문제 없습니다. 퇴직중단금. 또 기업 건물에, 회사 건물이죠. 그죠? 건물에 보통 기본적으로 우리 5년마다 페인트칙을, 외부 도색을 하게 되죠. 그죠? 외부 도색을 하거나 그 다음에 배관 교체 공사를 하거나 하기 위해 가지고 미리 조금 돈을 조금씩 모아놓잖아. 그죠? 그걸 뭐라 할까요? 그렇죠. 수선충당금. 많이 들어봤죠? 그죠? 그러면은 기업에서 돈을 빌려주고 떼일 걸 예상해서 미리 좀 모아놓습니다. 회계에는 이런 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떼이면 안 되죠. 그죠? 정상적인 거래라면 돈 떼이면 안 되는데, 예, 우발적으로 돈 부도 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돈을 떼일 걸 미리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과거 경험에 의합니다. 예상해서 좀 정리해 놓으면 뭐라 할까요? 그렇죠. 대손충당금이랍니다. 대손충당금. 자, 적어드릴게 보세요. 방금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대손충당금을 그랬습니다. 그죠? 요만하고 손실충당금 같은 말입니다. 자, 요계정 두 개는 같다. 아셨죠? 요거와 요것도 같은 말이고, 요거와 요것도 같은 말인데, 자, 따라서 시작. 대손상각비, 손상차손. 대손충당금, 손실충당금. 같은 말입니다. 예, 좀 이런 몇 번 읽어보세요. 아시겠죠? 아, 내용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같은 말인데, 요즘 또 요걸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뭐, 같이 쓰이니까, 대손상각비, 손상차손. 대손충당금, 손실충당금. 같이 쓰인다. 하는 거 아시고. 자, 보세요. 그러면은, 이건 요거 이해하시겠죠? 손실충당금 되겠습니다. 예. 자, 돈이 떼 있습니다. 돈 떼 있다. 그죠? 돈 떼 있으니까, 그럼 이거 뭐 해야 될까요? 제가 앞으로는 이쪽 개념을 좀 쓸게요. 뭐 요거 써도 관계없는데 요걸 요거 위주로 쓰겠습니다. 자, 돈 떼 있으면 뭐라 할까요? 예, 손상차손. 맞죠? 그죠? 자, 잘 들으세요. 요 경우인데 30원이 회수불능됐는데 우리 장부를 보니까 요게 있더랍니다. 요거, 요거, 요거. 요게 뭐죠? 요거잖아. 그죠? 충당금이 있더라. 이거죠. 충당금이. 우리 장부를 보니까 충당금이 한 50원 있더라. 그럼 요거 대신 뭐 하면 될까요? 그렇죠. 손실 충당금이 하면 되죠. 그죠? 다시. 우리 장부에 지금 요 시점에 장부에 미리 저금해 놓은 돈이 없더라. 없으면 뭐라 하고? 손상차손. 우리 장부를 보니까 충당금이 있더라. 그럼 뭐하고? 손실충당금. 우리 장부를 보니까 충당금이 있기는 있는데 20원 있더라. 20원. 20원 있더라. 자, 시작. 손실충당금 20원, 손상차손 10원. 이해됩니까? 다시 한 번 더. 충당금이 없더라. 뭐라고? 시작. 손상차손 또는 대손상각비 30원 하면 되죠. 만약에 충당금이 뭐 충분히 있더라. 50원 있더라. 그럼 뭐라고? 대손충당금 30원 또는 손실충당금 30원 하면 되고. 이번에 장부를 보니까 충당금이 20원 있더라. 20원 있더라. 20원. 그럼 어떻게 한다? 시작. 손실충당금 또는 대손충당금 20원. 손상차손 얼마? 10원. 자, 다시 여러분들 제가 요거 요거 쓴 게 자꾸 헷갈리죠. 그죠? 좀 이 말 자체도 좀 어려운 데다가. 그죠? 자, 저는 이런 거 사실 별거 아닌 걸 자꾸 그 왜냐면은
이걸 뭐 어느 날 이제 왜 회계 위원회 있잖아, 그죠? 뭐 비판하는 건 아닌데 이 사람들이 법 개정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느 무슨 뭐 세법을 고치다든가 뭘 이제 이렇게 개정한 작업을 할 때 꼭 필요한 거, 예를 들어서 2021년도부터는 취득세율을 뭐 예를 들어서 4%에서 5% 한다든가 이런 거는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통과된 거는 고쳐줘야 되는데 이걸 개정하면서 어느 날 말을 똑같은 말인데 이거 말을 바꾸는 이유를 저는 사실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걸 왜 같은 말을 왜 자꾸 바꿔놓는지 모르겠어. 아니 그 뭐 똑같은 말인데 내용도 하나도 틀린 거 없고 뜻도 똑같은 말인데 보세요. 육아증권 하면 얼마나 쉽습니까, 그죠? 그런데 1년 내에 팔 거는 뭐라 했나 이랬거든요. 이렇게 했습니다. 1년 후에 팔 거는 이렇게 이걸 갖다가 오랫동안 썼습니다. 이거 이 계정 자체를 갖다가 제가 알기로도 그냥 뭐 한 20년 가까이 써왔죠. 하다가 어느 날 이걸 바꿨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건데 이렇게 이렇게 이걸 또 어떻게 이렇게 바꿨더라고. 바꿨다가 또 한 2, 3년 후에는 이걸 이렇게 바꿨어요. 이런 식으로. 이 뜻이 뭐죠? 1년 후에 팔 거. 주식 같은 거. 이것도. 지금 이걸 쓰잖아, 그죠? 이건 아무 의미 자체가 없는데. 이걸 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 이건 원래 계정이 있었습니다, 이 계정. 원래 쓰던 게. 요거는 대손이나 손실이나 같은 말 아닙니까? 되어있다 하는 거는. 대손. 손실이나 같은 말인데 이렇게 또 바꿔놓더라고. 개성하면 어느 날. 근데 이거는 사실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야 뭐 처음부터는 괜찮지만은 중간에 공부하시던 분들 저 같은 경우는 뭐 오랫동안 뭐 좀 이제 접해와서는 관계없지만은 예를 재수를 하거나 뭐 몇 년 전에 공부를 하셨다 다시 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뀌었으면 이거 헷갈립니다 이게. 그죠?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 아무튼 우리는 또 어떻게 합니까? 뭐 악법도 법이라고 바뀌면 또 바뀐 데 따라가야 되죠, 그죠? 아무튼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보세요. 자, 이제 제가 앞으로 요걸 좀 쓸 겁니다. 예, 쓸 거니까 고려 하시고 또 같은 거니까 뭐 신경 쓰지 마시고 자 보세요. 자, 장부에 충당금이 없더라. 그럼 뭐라 할까? 손상 차손 30원. 자, 장부에 충당금이 뭐, 한, 있더라. 있으면 뭐하고? 손실 충당금 30원. 장부를 보니까 충당금이 20원 있더라. 그럼 뭐라고? 손실 충당금 20원, 손상 차손 10원. 아시겠죠? 그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거. 요게 대손해계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외상에서는 시험이 이게 대원 나온다 그랬어요. 여기 나오는데 이 중에서 이겁니다. 이거. 방금 요거. 아시겠죠? 그죠? 예, 이제,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 요 경우가 이제 그러면 세 가지다. 그죠? 바로 손상 차손 할 수도 있고, 손실 충담이 나올 수도 있고, 두 개 나올 수도 있다. 그죠? 요 경우를 지금부터 알아볼 겁니다. 요게 뭐냐? 대손해계. 우리가 띠서. 대손 해결을 하는데 이걸 그렇게 또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렵다 합니다. 기본이 안 되어 있으니까 어렵잖아. 그죠? 이거 방금 들었으니까 다 아시겠죠. 그죠? 그런데 이걸 대충 하다 보면은 문제를 약간 이렇게 틀어버리면은 헷갈립니다. 정확하게 한 번 더. 자, 충당금 자체가 없다. 그죠? 우리는 충당금 설정 안 했더라. 안 하고 그냥 돈 떼이만 떼일 때마다 비용 처리했다. 그럼 뭐라고? 손상 차손 30원. 우리는 충당금을 설정했는데 충당금이 많이 있더라. 그럼 뭐하고? 손실 충당금 30원.
충당금이 있긴 있었는데 아직 적립이 좀 덜 됐더라. 20원 있더라. 그럼 뭐라고? 손실 충당금 20원, 대손 손상 차손 10원. 이렇게. 아셨죠? 예.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거는 20원.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지금부터 요거 요걸 우리는 뭐라느냐? 대손해계라 부를 겁니다. 요게 대손해계인데 요걸 지금부터 이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경우의 수를 자, 방금 했던 거 요거 요거 다시 적을게요. 자, 방금 했다 적습니다. 요게 이제 제가 그냥 분을 할게요. 2번. 예. 외상 매출금. 이제 이걸 우리가 요 외상 매출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 그죠? 요 외상 매출금 대신 요 계정을 많이 쓴다 그랬죠. 요 계정을 요거 요거 묶어서 이걸 썼는데 요 계정 대신 많이 씁니다. 실제도 많이 나오고 요거나 요거나 막 같이 혼동해가 많이 씁니다. 시험에도 요거 나오든가 요거 나오면 같은 말이다 보세요. 예. 그럼 제가 바로 하겠습니다. 보세요. 자, 요 경우입니다. 그죠? 요 경우인데, 경우의 수가 첫째, 해수불능 되었으니까 이제 바로 할게요. 예, 첫째, 예. 대변은 어디죠? 그렇죠. 매출 채권이죠. 그죠? 잘 보세요. 예, 왜냐하면 자꾸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게 좀 같다 그랬습니다. 또, 요게 좀 같다 그랬죠. 그죠? 같습니다. 이제 통일해야 되겠죠. 제가 이거 저것다 이거 막 이래버리면 또 여러분들 헷갈리니까 이제 우리 하나 통일하겠습니다. 이렇게 예. 똑같은 겁니다. 예. 자 이렇게 아시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됐고 요래 하는 거고 보는 제가 봅시다. 자 첫째의 경우에는 요거 하나는 충당금이 50원 있는 경우, 두 번째는 손실 충당금이죠, 그죠? 충당금이 20원 있는 경우다. 우리 방금 한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은 50원 있을 때는 요거 대신은 뭐 하면 되죠? 손실 충당금. 대비는 그대로입니다, 그죠? 예, 그대로. 예, 요거는 그대로 갈게요. 매출 채권 30원 했고, 요거 뭐죠? 그렇죠. 됐죠? 자, 충당 20원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20원 하고, 손상 차손, 이해하시겠죠? 요거는 예, 됐죠, 그죠? 아시겠죠? 자, 이제 이리 오세요. 이리 와서 1번. 자, 이제 요 경우는 이해했다, 그죠? 이번에는 요 금액 있죠? 요 금액. 우리가 그러면 충당금이 있는 경우라 그랬는데, 그러면 충당금을 우리가 설정해야 되잖아. 장부에다가 저금해 놔야 되잖아. 그죠? 저금하는 거. 저축하는 경우. 그건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이겁니다. 첫 번째, 이제. 요걸 우리 뭐라 하나 이러면은, 요걸 언제 하나 하면 항상 연말에 합니다. 연말에. 기말, 결산 때. 대손 예상을 하다 이겁니다. 돈 떼일 걸 예상해서 30원, 예상 30원 했다. 충당 한 50원 할까요? 50원 설정했다. 알겠죠? 그 대손 예상 그러죠. 예상 다른 말 설정 계상 뭐 같은 말입니다.
설정하다, 예상하다, 계산하다, 추산하다 뭐 같은 말입니다. 자, 요거 분개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차변에 50은 대변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손상차손 손실중단금 아시겠죠? 예. 자, 이번에 보세요. 요거는 금년 12월 말에 우리가 대손을 예상하는데 아시겠죠? 그죠? 얼마 돈 떼고 예상하잖아. 그죠? 그런데 작년 매년 하겠죠. 그죠? 작년에 충당금을 해놨던 돈이 넘어와가 있더라. 지금 오늘까지 잔액이. 즉 말해서 충당금이죠. 그죠? 충당금이 장부에 충당금 잔액이 40원 있더라 이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좀 어렵죠. 그죠? 다시 이번에 금년 말에 대손 예상을 50원 하는데 우리 장부를 보니까 장부에 충당금이 지금 40원 있더랍니다. 있더라.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원을 하는데 40원 있으니까 얼마 하면 될까요? 그래, 10원 하면 되지. 그죠? 10원. 예, 그래서 이때는 분명히 이래 합니다. 10원만 해주면 된다고 해서 10원, 10원. 예, 그래서 요건 이래 합니다. 10원. 이렇게. 그럼 보충해 줬잖아. 그죠? 50원을 예상하는데 40원이 있으니까 10원을 보충해 준 겁니다. 예, 아시겠죠? 그죠? 보충법. 예. 근데 뭐 그런 말은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보충해 준다. 예. 과거에는 그런 말 많이 썼습니다. 보충법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별로 안 씁니다. 자, 하나만 더 할게요. 보세요. 이번에 그러면 경우의 수 여러분들 이제 기억나겠죠? 그죠? 이번에 경우의 수는 뭘까요? 충당금 잔액이 그죠? 요거보다 많은 경우가 있겠지, 뭐. 그 이 경우의 수는 없는 경우, 요 50원보다 적은 경우, 요거보다 많은 경우,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죠? 경우의 수가. 자, 70원 있더라.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내년에 내가 거래처를 이렇게 내가 이래 한번 보니까, 그죠? 조회해본다 이랍니다. 거래처의 그동안 실적들 이래 보니까, 에? 하, 이 거래처 어느 이래 보니까 야, 얼마 정도는 한 돈 뗄 거다 예상하죠, 그죠? 우리 카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당금을 제일 많이 설정하는 데가 은행입니다. 은행, 은행은 보통 20%에서 25% 설정합니다. 그런데 개인들은 절대로 은행 돈 못 떼먹잖아, 그죠? 끝까지 찾아오잖아. 그런데 기업에서는 기업 운영하다가 부도 나면은 뭐 방법 없지 않습니까? 그죠? 감소 가는 수밖에 없죠. 뭐 돈 없는데 어떻게 해요? 갚을 수가 없잖아. 그죠? 뭐 사람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아무튼 그래서 은행에서는 회수불능 채권이 많이 생깁니다. 실제 돈이 없는데 받을 길이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은행에서는 충당을 설정을 많이 합니다. 20%, 25%입니다. 카드에서 여도 만만치 않죠. 그죠? 카드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현금 거래 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외상 거래 많이 하죠. 내가 사업을 시작할 때 현금만 가오세요 하면 누가 현금 갖다 줍니까? 그죠? 거래처에다가 외상 막 줘야죠. 그래서 돈 회수하고 또 외상 깔고 회수하고 계속 그래 돌아가야 됩니다. 자금이. 그죠? 자, 보세요. 돈을 내년에 내가 돈 떼일 걸 한 50원 예상했는데 하고 나니까 장부를 딱 보니까 그죠? 장부에 70원 남아있더랍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년에 필요한 돈은 50원인데 장부에 70원이 있으니까 여기 20원은 필요 없잖아. 그죠? 그거 20원 빼내버립니다. 뺀다는 거는 반대로 하면 되잖아. 반대. 그래서 요거 충당 빼버립니다. 20원 이렇게. 그럼 뺀 것만큼 다시 수익으로 잡아줘야 되잖아요. 환입이라 합니다. 환입. 예. 그래서 이 계정을 우리가 손실 충당금
환입이라 이랍니다. 대손 충당금 환입, 대손 상각비 환입 다 같은 말입니다. 예, 이렇게. 요거는 수익 계정입니다. 수익 계정. 요래 잡아준다. 요거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예,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하면 이제 끝납니다. 대손 A가. 자, 이리 오세요. 자, 이제 여기 와서 보니까 보세요. 회수불능됐잖아요, 이거는. 지금 이제 이런 거 예상했다가, 이건 진짜 회수, 돈 떼였습니다. 그죠? 떼이고 나면 이제 가만히 앉아있으면 당하지 않죠. 그죠? 그럼 세 번째는 뭐 할까요? 그렇죠. 받으러 가야죠. 장부상에는 대손 처리했지만은, 이제 그 사람 찾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내 돈 주세요 하고. 예. 이제 요건 회수한 경우입니다. 돈을 떼있다가 다시 회수한 경우, 경우인데, 요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당기분을 회수한 경우. 정기 또는 정기 이전 분을 회수한 경우다. 이게 무슨 소리고? 원래 대손 처리했다가 원래 받았다 이겁니다. 요거는 작년에 대손 처리했던 걸 원래 받은 거. 해를 넘어간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당기분을 회수했다는 거는 뭐 하면 될까요? 원래 요거는 잔고만 가면 죄이잖아. 그죠? 요거는 장례라는 거는 뭐죠? 마감이 끝나버렸잖아. 그죠? 그래서 돈은 받았으니까 현금입니다. 현금이 3년 들어왔잖아. 그죠? 돈 받았으니까. 현금 들어왔죠. 그죠? 현금 30만 들어왔습니다. 자, 마감죄이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취소하면 되잖아. 취소. 취소. 그죠? 그래, 역분계를 합니다. 반대분계. 요거는 마감이 끝나버렸잖아. 못하잖아. 요거는 무조건 요 계정만 다시 이어놓습니다. 그래서 대변에 뭐하고? 그렇죠. 손실 충당금에다가 다시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역분계니까, 그럼 역분계니까 보세요. 여기는 계정이 세 개 나올 수 있잖아. 손상차손, 손실 충당금 또는 손상차손과 손실 충당금. 왜? 여기 나올 수도 있고, 여기 나올 수도 있고, 여기 나올 수도 있고. 그죠? 요 경우에 따라서 세 가지 경우잖아. 그죠? 요거는 역분계, 반대. 요 관계는 여기 올 수도 있고, 여기 올 수도 있고, 여기 올 수도 있다. 그죠? 없애버려야 되니까. 그죠? 요거는 요거다. 끝났습니다. 이걸 뭐라 하느냐? 대손해계라 하고, 이 외상장에서는 이게 포인트, 주된 포인트입니다. 알겠죠? 근데 이걸 문제를 이제 만들어 놓으면 많이 만듭니다. 객관식으로.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모두, 경우에서 모두 몇 개죠? 8개죠. 그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걸 싹싹 지우고 나서 여러분 좀 반복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어느 하나만 또 하시라 하는 게 아니고 다 하셔야 돼요. 알겠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런데 이제 특히 많이 나오는 거 요거. 1번. 대손을 예상했는데 주는 사실이 있다. 다음 분계에 옳은 거 찾으라 하든지 손상 요거 얼마고 묻기도 합니다. 요거 얼마고 이렇게. 자, 보세요. 50원 예상했는데 40원 있다라 요거 손상 차손 계산할 금액 얼마고 10원. 분계 맞는 거 찾아라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요거 묻기도 하고. 요 경우는 회수 불능됐다 그죠? 요거는 많이 여기 많이 나오죠. 나오나 얼마 못 살았다 그죠? 부족 금액은 손상 비용 처리한다. 그죠? 요거는 주로 나오면 2번입니다. 여기서는 1번, 여기서는 여기 많이 나오고 시험에 여기 많이 나오죠. 요걸 뭐라고 한다? 대손 해결을 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이게 말하면 가장 기본인데 여러분들 지금 방금 이 강의 들으신 분은 아마 거의 막 이해는 하시겠죠. 다 이해는 하실 겁니다. 그럼 이거 이해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내 것만 들으셔야 되잖아.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실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험에 어떻게 시험 문제가 나왔는지 이걸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잠깐 쉬는 시간에 이거 좀 복습하세요. 알겠죠? 복습하고 나서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이해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예.